백두산이 올 겨울 폭발할 것인가? 백두산 천지가 최근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 깊이 380m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 호수인 백두산 천지. 이 백두산 천지 근처의 장백 폭포로 이어지는 통행로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국 진린성에 위치한 백두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중국 매체 펑파이는 중국 진린성 백두산에서 갑작스러운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인근에 있던 관광객들은 급히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이같이 큰 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백두산에 올라가는 코스는 동서남북 네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흔히 동파, 서파, 남파, 북파라고 하는데 동파는 북한에서 있기 때문에 중국에 갈 수가 없고 나머지 세 곳은 중국에서 오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파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된 코스이고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높이 68m의 이 장백 폭포, 이 백두폭포, 비룡폭포라 불리는데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가장 많이 부릅니다. 이곳에 지하숲 등 관광 명소를 갖추고 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번 산사태 사고가 난 지점은 바로 이 북파 입구에서 장백폭포로 이어지는 통행로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백두산 폭발 경고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백두산 천지에 물속 수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중국 지진국은 탐사 작업을 하였습니다. 천지의 물속에서는 수많은 공기방울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위 틈 구석구석에서도 하얀 기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공기방울은 마그마 가스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은 결국 백두산이 지하에서 활동하는 마그마를 갖고 있는 활화산이라는 증거입니다. 백두산이 처음 폭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76년 전인 946년입니다. 그때 생긴 구덩이에 물이 고여 호수가 된 것이 백두산 천지입니다. 이 백두산의 폭발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도 큰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946년 백두산의 첫 폭발 당시 이 백두산의 화산재가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 5cm 넘게 쌓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연 북한은 백두산 폭발에 대한 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이 지하 5에서 35km의 커다란 마그마방 4개가 존재하고 그 마그마들이 언제 어떻게 칼데라, 즉 백두산 천지를 통해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발생하게 될 인공지진이 만약에 인공지진이 규모 5.0 이상이 넘을 경우 백두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추가 핵실험의 규모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만약 그 규모가 큰 핵실험이 될 경우에는 강한 압력이 이 백두산 내부에 마그마가 있는 공간의 암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직의 파동인 P파가 먼저 도달하고 횡파인 S파가 나중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지진파가 백두산 내부에 마그마가 있는 공간에 압력을 전달할 경우 마그마가 그 힘을 받아 압축했다가 팽창하면서 백두산이 폭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북한 핵실험 이후 발생했었던 인공지진들을 살펴보면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인공지진의 규모가 3.9, 2차 핵실험 때에는 인공지진의 규모가 4.5, 3차 핵실험 때에는 인공지진의 규모가 4.9,
4차 핵실험 때에는 인공지진의 규모가 4.8 등의 인공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폭발은 최근 폭발 징후가 강하게 발생 중인 후지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300년 전인 1668년과 1702년 백두산이 두 번 분출한 전후로 동북아시아 전역에서 지진과 해일이 발생했습니다. 1668년 4월 백두산 분화 이후 그해 7월 중국 산둥성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해 4만여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702년 백두산이 재분화를 하였고 이듬해인 1703년 일본에서 해일이 발생해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뒤이어 1707년에는 일본에서 대지진과 함께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1707년 발생한 후지산 대폭발, 즉 이 호에이 대지진과 후지산 대폭발은 백두산의 1702년 분출 이후 연계 화산대가 자극을 받아 발생한 초대형 규모의 재앙으로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이 위치한 곳은 일명 불의골이라 불리는 일본의 환태평양 지진대와 해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1668년과 1702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과 1707년 후지산의 폭발은 상호 상당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백두산에서 잇따라서 발생 중인 화산성 지진과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그 이유는 마그마의 상승으로 주변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백두산 천지의 화산성 군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진앙은 이 백두산 천지 칼데라 호수와 그 주변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억 톤의 물을 담고 있는 이 백두산 천지의 거대한 웅덩이. 과거 백두산 폭발 때에 다량의 마그마가 한꺼번에 분출이 된 직후에 백두산의 산체가 함몰되면서 생긴 것입니다. 과거 백두산의 폭발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